먼저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셔가지고 영육훈의 건강을 바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4년 동안 부족한 자를 교회 안에서 양육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우리 김석형 목사님, 또 4년 반 동안 새로 오신 우리 이상원 목사님, 지금 오늘 이 순간에 헌신할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이상원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서는 이 부족한 자가 많은 부족한 일들을 전담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교회협의회나 또 장로연합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막 두서 없이 돌아다닐 때 가정을 잘 지켜주시고 또 저희 우리 또 사업을 잘 지켜주시는 사랑하는 아내 홍순봉 본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부족한 자를 위해서 축하하러는 우리 아들들 또 며느리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지난 12년 동안 정말 어려운 황량한 그런 여건 속에서 지금의 장로연합회를 이룰 수 있도록 희생하시고 도와주신 우리 장로연합회 선배 장로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장로연합회를 다시 섬기게 됐다고 매스컴에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셨어요. 비로소 세대 교체를 이룸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세대 교체가 아니라 세대 연합입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그동안에 애써서 이루어 놓으신 정말 단단한 그 반석, 이 반석 위에 이제 저희들이 새로운 12대 회기를 함께 시작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원고지신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생각이 났고 이거는 저 혼자 우리 새로운 임원들과 하는 일이 아니라 그동안에 심어주시고 뿌리 내리게 도와주시고 여건을 조정해 주신 우리 선배 장로님들이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것과 함께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젊은 그런 장로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장로연합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뉴욕 교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연합회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우리 선배 장로님들이 그동안에 뿌려놓으신 씨앗의 작은 열매가 시작되는 부분이겠다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이번에 그동안에 다민족 선교대회를 통해서 많은 그런 그 귀한 사역들을 해오신 우리 선배님들 올해에는 장로대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또 다른 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아까 김희용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장로대학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목사님에게 큰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장로들을 만들기 위해서 코칭하는 코칭 미니스트리다 라고 하는 것이 장로대학의 설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텍 장로님들 또 사역하고 계시는 신부 장로님들 또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그런 염려 가운데 계신 은퇴 장로님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그 평생 사역자들이 어떤 개념으로 해야 되는 것인 것 같아서 코칭해 드리고 알려드리고 또 격려해 드리는 그런 장로대학을 통해서 다민족 선교대회 큰 프로그램 하나와 장로대학이라고 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우리 대리역 지구 장로연합회를 끌고 나아가는 두 바퀴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힘있게 사역하는 그런 장로님들이 될 수 있도록 저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임원들과 또 과거에 씨를 뿌려주셨던 우리 선배 장로님들과 함께 공동사역으로 원고지신하며 함께 힘있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예수님이 오신 사건 이후가 정말 복음시대가 열어가는 시대가 되었듯이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가 열어가는 시대가 실질적으로 교계에 선한 영향들을 끼쳐드리고 여기저기에서 장로연합회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이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내용들이 여기저기에 나타나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